플레이오프 진출과 강등권 탈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민운기, 유원종, 윤대원, 노상민, 김태훈, 김영우, 박대근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윤상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평택시티즌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함유진, 전혜민, 유일한, 양경모, 김남규, 김희마, 박재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떻게든 버틴 다음에 전방에서 결국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평택시티즌이 위치를 했습니다. 잡고 있는 노상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찍어주는데요. 박스 부근으로 떨고 놨습니다. 왼쪽 측면 공간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자, 오른쪽의 넓은 공간 박백은. 자,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자,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박백은 선수가 측면에서 한번 흔들면서 드리블을 한번 따라가면서 수비를 해주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빠른 템포의 드리블을 가지고 있는 박백은 선수잖아요. 선수를 최대한 박스 쪽에서 공을 잡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전혜민 두 명을 떨쳐냈고 왼쪽 전달합니다. 함유진 그대로 찍어주는데요. 박스 안쪽! 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연주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수비도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에도 가담을 해줘야 되니까. 자, 김태훈 중요하죠. 안쪽으로! 자, 지금은 땅볼 패스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자, 높게 띄워 보내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남규 움직임 괜찮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안쪽 안쪽 연결합니다. 슛! 자, 이 공이 반대편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김동환 선수가 공격수로 변신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몇 차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규 선수의 슈팅 장면이 나왔었고요. 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갑니다. 뒤쪽! 자, 계속해서 머리를 맞추고 있는 평택시티즌입니다. 네. 맞추고 있는 평택시티즌. 자, 이번에도 박태원 골키퍼가 나왔습니다만 한 번에 처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김동환 뺏겼습니다. 네. 자, 역습 기회에 김양우가 뛰기 시작합니다. 김양우 왼발 슛! 자, 미사일 한 방을 보여줍니다. 김양우!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박백은.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노상민. 노상민의 왼발 안쪽 슛!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세 속에서 슈팅까지 가져갔고, 하지만 백준범이 막아냈습니다. 네. 투하는 김양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지만 이 백준범 골키퍼도 반응을 해냈어요. 네. 평택도 사실 이번 시즌 역습으로 좀 나아갔을 때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할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 해내긴 했지만 울산의 공격 시도 자체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향후 일정이 보다 더 중요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평택시티즌,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사용하면서 일단 뒤쪽으로 나옵니다. 전지패스 차단. 다시 한번 울산의 공격. 원터치 박스 안쪽!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백준범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울산 선수들이 원터치로 패스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됐을 때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박재훈 선수가 보다 전진할 필요성이 있는 평택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이번에도 코너킥. 후반전 들어서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평택이고요.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김희왕이 볼을 잡았습니다. 김희왕 왼발 각도 만들어 놓고 안쪽 연결 찍어줍니다. 자, 괜찮은데요? 박스 안쪽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박재훈 선수였는데요. 역시나 평택은 전방 쪽에서 공을 잡고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수들의 패스 연결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 순간적으로 김남규의 원터치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박재훈이 너무 프리하게 있었거든요. 자, 가운데로 그 다음에 김태훈
왼쪽 전달합니다. 네, 근데 민운기의 오버래핑 타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뒤쪽 헤더. 네. 자, 이번에는 머리를 맞추는 데 성공을 했었던 자 김양우 선수였습니다. 직전 장면에 민운기 선수의 크로스 오버래핑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환이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달. 자 오른쪽 치면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박스 안쪽. 네. 잡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민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노상민 부분 전술 괜찮습니다. 민운기에게 낮게 갑니다. 자 하지만 평택이 먼저 끊어냈습니다. 곧바로 네. 압박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네 압박도 괜찮았고요. 박진포가 뺏어냈어요. 박진포 끊어냈고 박스 안쪽 왼쪽에서 낮게 깔아줍니다. 네 이번에도 끊어내고 있는 양경모 선수입니다. 붙었을 때 크로스가 나와주는 것도 좋은 장면이 되겠는데 네 방금의 그렇기 때문에 박진포의 크로스 시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 그대로 흘려줍니다.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박진포 때립니다. 박진포! 자 박진포가 포를 한번 쐈습니다. 네 박진포가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후반전에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치열한 볼다툼 이후에 이영경 앞쪽으로 풀려줍니다. 좋아요 이영경. 자 뛰어갑니다. 김양우 한 명 제쳐내고 김양우 슛! 됐다!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오늘 김양우 선수의 발끝 감각은 분명히 좋은데요. 네. 골문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선수가 분명 높이도 있는 선수이지만 패스 감각도 좋고 이렇게 키패스도 언제든지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김양우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 자 전방으로 다시 한번 띄워 보냅니다. 자, 이현경, 이현경 슛! 아, 네. 자 이현경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갔고 생각도 많았고요. 네. 그래도 울산의 공격을 최근에 책임지는 선수들이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공이 빠집니다. 김양호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해줘야 된다. 김양호 넘어집니다. 자 네, 지금 근데 뒤쪽에서 터치가 있었다라는 판단인가요? 자 지금 함희진 선수가 끝까지 따라 붙었고 네 이렇게 된다면 함희진의 네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자 김양우 선수가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김양우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하려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영균 주심은 판단을 했고요. 네 사실은 뒤쪽에서 커버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커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드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함희진 선수가 팔로 살짝 미는 장면은 있었습니다만 자 김양우 선수는 이번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리그 11호 득점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PK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양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우 김양우 슛! 오!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자 지금은 네, 다시 차라는 지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김한성 선수가 먼저 박스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영균 주심이 다시 한번 리테이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김양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는 김양우. 김양우. 김양우 슛! 네. 들어갑니다! 같은 코스로 정확하게 꽂아놓습니다. 네, 백준범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PK 찬스가 됐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김양우 선수는 11번째 득점, PK로만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김양우 선수인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고 김한성 선수가 상당히 미안한 것 같아요. 네. 김양우 선수는 역시나 해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우 선수가 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득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었는데 결국에는 PK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자 아크 정면 긁어내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접어두고 올려줍니다. 뒤쪽 네,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어요. 이러한 움직임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띄워주는데요. 박스 안쪽 흘려보냈습니다. 자 자리를 잡으면서 넘어집니다. 자 지금 윤상철 감독이 항의를 해보지만 다시 한번 평택이 끊어냈어요. 지금 볼 뺏어낸 위치 자체는 평택은 좋거든요. 네 다시 한번 김홍입니다. 자 세 명 사이에서 김홍 자 벗겨냈습니다. 가운데로 좁은 공간 아 이건 공간 생겼어요. 때립니다.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전에 수비진들이 압박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드리블인데 좀 더 전방 쪽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 김태훈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김태원 채쳐냈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박사쪽 안쪽 연결. 네, 이게 그대로 흘렀네요. 자, 지금 동료 선수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형경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태원 낮게 깔아줍니다. 아크 정면 노상민. 다시 한번 공간으로 김영호. 네. 하지만 따라붙으면서 유일한 선수 박진포.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 김태훈이 끊어냈습니다. 끊고 나오네요. 김태훈 한 명 더 채쳐내고. 네, 김태훈 슛! 아하, 막아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전달이 됐고요. 이종민 찍어줍니다. 그대로 머리 떨궈놨고 박스 안쪽에서 박태원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아, 앞쪽으로 두 번의 원터치 패스예요. 김양우가 전달이 됐습니다. 김양우 슛! 수비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김양우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김양우 넘어집니다. 네, 네.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어떻게든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김홍 돌아섰습니다. 김홍 캐리입니다. 자,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울산이 오른쪽 측면 김한성 속도를 붙입니다. 계속 가는데요. 김한성. 네, 떨쳐냈습니다. 박사 쪽! 네. 백준범이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김한성 선수가 한번 직접 욕심을 내봤고요. 네.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를 챙겨가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의 경기, 울산시민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평택 입장에서는 사실은 화성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다이나믹한 느낌, 기동력이 오늘 경기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패턴을, 장면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아, 투입된 선수들이 뭔가 공을 받고 그 다음 동작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라면은 평택의 남은 시즌 일정은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